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민의 음악 코치 이기현입니다. 와 벌써 2022년 5월이 됐네요. 월간 이기현 5월호로 인사를 드립니다. 5월 하면 여러분들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제 또래 여러분들 좀 공감을 하실 수도 있지만 5월 하면 가정의 달이니까 뭐 휴일이 많이 있는 것도 좋지만 또 자식을 위해서는 뭔가를 또 어린이날에 해줘야 되고 어버이날에 또 부모님께 용돈도 드려야 되고 아 잊고 있었던 또 스승의 날 또 스승님 은사님을 찾아뵈야 되기 때문에 좀 주머니가 얇아지는 직업을 많이 열어야 되는 그런 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가 이렇게 진짜 봄이 시작되면서 뭔가 이렇게 쉼 정말 밀어놨던 일들을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아름다운 계절 바로 5월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공연을 아 정말 가고 싶기는 해요. 월간 이기현 5월호에서 소개해 주시는 공연 다 보고 싶기는 하지만 여건이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기현 TV 함께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또 좋은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아 제13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이 시작됩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는 오페레타 메리 위도우 프란츠 레하르의 작품이죠. 우리 경상 오페라단의 또 작품으로 이렇게 무대에 올려진다고 합니다. 메리 위도우 유쾌한 미망인이라는 작품인데 오페레타 하면요 여러분 오페라와 뮤지컬의 한 중간쯤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페라보다는 훨씬 경쾌하고 가볍고 조금 더 음악도 그렇고 내용도 우리가 재밌게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이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월 14일부터 15일까지는 김해문화재단에서 또 준비하신 허왕후라는 작품이 공연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김해에서도 또 공연이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에 초청작으로 무대에 올린다고 합니다. 가야국의 초대왕인 김수로 왕과 허왕후인 허왕옥의 가야 건국 신화 재현과 또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멋진 창작 오페라라고 하니까요. 또 여러분들 한번 관람을 하시면 좋겠고 20일부터 22일까지는 베세토 오페라단의 라보에미 푸치니의 작품이요. 그리고 6월 2일부터 5일까지는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베르디의 작품인데 국내 초연으로 또 공연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페라 좋아하시는 분들 이 페스티벌 놓치지 마시고 소극장에서도 또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도 자유소극장에서 펼쳐지니까 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반가운 소식이 또 있군요. 여기 포스터에 보니까 여러분 피아노의 황제라고 써 있는데요. 아 세계적인 이탈리아 피아니스트죠.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리사이트 드디어 내한 공연이 한국에서 있습니다. 이분이 거의 이제 80세가 다 되어가는 노장이지만 손가락 그 테크닉은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또 근처에 있는 나라 일본에는 좀 내한 공연을 하신 것 같은데 한국에는 처음으로 이제 공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최 측에서도 정말 몇 년간 이렇게 공연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그 음반, 특히 쇼팽 에튀드는요, 여러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진짜로. 우리 왜 입시생들, 혹은 피아노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은 우리 폴리니의 연주를 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아 정말 좌절을 했죠. 친구들이랑 같이 이거 분명히 한 1.5배 아니면 2배속으로 돌린 거 아니야? 테이프 이렇게 막 들으면서 의심을 했었던 정말 소리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얼마나 빠르고 피아노를 잘 치는지 모든 전공하는 학생들을 좌절시켰던 우리 마에스트로 폴리니께서 2022년 5월 19일 목요일 그리고 5월 25일 일주일 쉬시고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내한 공연을 갔습니다. 포스터 보니까 여러분 후원이 불가리 되게 있어 보이네요. 근데 티켓 가격이 좀 만만치 않죠. 이게 뭐 이렇게 피아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반갑겠지만 티켓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 하시는 분들 뭐 이제 또 항공료도 비싸지고 또 이분도 역시 스타인웨이그 파브린이라는 자기가 항상 치는 본인이 아주 애용하는 피아노를
갖고 다니십니다. 역시 비행기 실어야 되고 전문 조율사들도 그 팀이 함께 오시기 때문에 조금 티켓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아마도 매진이 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 나갈 때쯤 또 매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항상 저렇게 뒷북을 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아무튼 아 이런 거장의 공연이 보러 가지는 못하더라도 아 있구나 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공연을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5월 19일에는 슈만과 또 쇼팽의 곡을 연주하고요. 프로그램이 약간 다르네요. 25일에는 슈베르트와 쇼팽의 곡을 연주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반갑게 마우리츠 폴리니의 좀 공연을 기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소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제가 월간 이기현 5월호에 딱 첫 번째로 이 공연을 소개하려고 하다가 제가 며칠 뒤에 아마 이 이기현의 페르마타 저의 공연 소식은 따로 영상을 제작할 이제 예정이어서 이렇게 세 번째 소식으로 간단하게만 여러분들께 이거 보시는 분들 빨리빨리 예매를 서두르시라고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정말 실제로 만나 뵙고 함께 음악을 나누는 기회를 많이 가지지 못해서 오랜만에 제가 5월 24일입니다. 5월이에요. 저녁 7시 30분에 압구정역 근처에 있는 I Love Art Hall에서 저의 강의 그리고 성악가들의 공연을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레처 콘서트 이기현의 페르마타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제는요. 여행이에요. 여행. 어디론가 정말 떠나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유럽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저의 재미있는 이탈리아 여행과 함께 우리 이기현 TV에 출연해주셨던 소프라노 이한나 그리고 신사동 윤선생님이시죠. 테너 윤도근 또 베이스 김신호 요 세 분 선생님께서 이태리 가곡 또 한국 가곡 프랑스 샹송까지 다양한 또 노래들을 여러분들께 감동적으로 선사를 해 주시겠고요. 저의 또 간단한 강의와 함께 진정한 페르마타를 느끼실 수 있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마타가 여러분 다 아시죠? 음악 용어로는 잠깐 쉬어가는 느림표이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버스 정류장을 의미합니다. 우리 좀 바쁜 일상에 쫓기고 계셨던 분들 계시다면 이기현의 페르마타에 오셔서 아 이게 정말 문화예술로 체험하는 쉼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재충전하시고 가는 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아래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이름과 또 핸드폰 연락처 또 남겨주시고 여기 제가 설명란에 자세히 입장료 그리고 요 메일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입장료를 입금하실 계좌를 또 장소와 함께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얼른 예매를 또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이메일 주소로 이름 그리고 연락처 남겨주시고 얼른 신청을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5월에는 제가 뭐 다른 큰 공연들도 많이 있지만 이기현의 페르마타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데요. 5월 하면은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설렘이 있는 그런 가정의 달인 것 같습니다. 소중한 또 연인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예술의 전당에 좋은 공연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저와 또 성악가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이기현의 페르마타에도 여러분들 방문하셔서 좋은 추억의 시간을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월간 이기현 6월호에서 여러분들 다시 반갑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Thank you.